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삶의 축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축제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 테니스는 고난이 깊을수록 내 가슴이 뛴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삶의 축제 때문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축제를 맛보며 오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 꼭지는 그런 곡을 준비했어요. 가볼까요? 큐! 아멘.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Yeah.
찬양해요.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박수.